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오근입니다. 예, 일요일 저녁에 별 의미 없이 그냥 시간이 좀 남아서 영상을 하나 좀 가볍게 하나 찍어보고 있습니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자, 주말에 뉴스 좀 손흥민이 박지성처럼 박지성도 이제 사실은 현역 시절에 오른발 잡이지만 왼발로 결정적인 골들을 많이 넣었죠. 아이러니하게도 박지성 본인을 탄생시킨 것도 왼발이고 본인의 어떤 잠재력 이상을 세계에 입증한 것도 번번이 왼발이었는데 손흥민도 참 대단하네요. 이 왼발. 얼마나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 위치에서 그런 골을 넣기 위해서 손흥민 존에서 왼발로 감아 올리는 구석을 노리는 그 멋진 슈팅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굉장히 멋지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이런 경제 쪽으로는 뭐니 뭐니 해도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 재무책임자 딸이죠. 창업주의 딸이 캐나다에서 미국의 요청으로 체포가 됐다. 그래가지고 뭐 출렁출렁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지난 또 금요일 장 다우지수가 많이 밀렸습니다. 다우지수 많이 밀렸고 나스닥도 뭐3% 이상 밀렸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한번 뭐이 와중에 또 삼성전자는 화웨이를 잡겠다 이러면서 네트워크 사업 부장이 새로 취임을 했다 그러네요. 예, 뭐 적이 그렇죠. 경쟁자가 시장에서 흔들거리니까 기회를 보는 거죠. 예, 과감하게. 자,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위기를 기회로 본다. 자, 화웨이. 5G는 이제 LG U+가 화웨이의 장비를 쓰기로 했고, 뭐 KT나 SKT는 안 쓰죠. 무선 장비요. 근데 유선은 모두 사용을 하고 있다. 유선 장비는 그렇죠. 유선 장비는 어쩔 수 없이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내도 이제 뭐 대규모 기업이라든가 이런 통신 사업자들의 기관 사업자들의 장비들의 뭐 가성비로서는 화웨이를 따를 데가 없나 보죠. 그래서 대규모 1000억, 2000억, 3000억 계약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터지면서 유선 시장을 꽉 잡고 있습니다. 국내. 이게 뭐 좋은 현상인지 뭐 나중에 어떻게 이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지는 모르죠. 거기까지 뭐 앞을 내다보고 그런 유선 장비를 투자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세계 정세가 갑자기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여기 나오네요. 왕국의 공주를 미국이 인질로 잡았는데 그 속내가 뭐냐 도대체? 에?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다가오는 협상의 먹구름이 낄 것이다. 아, 그런가요? 그렇겠네요. 자, 가속화되는 미중 무역 전쟁. 예, 뭐 3개월 유예한다고 하면서 아, 그 페이크인가요? 시장의 안도감이 잠깐 퍼지는가 했는데 웬걸 한쪽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어떤 헤게모니가 사정이 있는지는 우리가 잘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이 5G, AI, 그렇죠? 차세대 먹거리 시장에서 분명한 것은 급성장한 중국의 기업들을 본격적으로 견제하는 것이죠. 자, 이 와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됐습니다. 며칠 됐죠? 한 일주일 된 뉴스죠. 애플을 제치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다시 올라섰다. 그러면서 뭐
945조. 지금 좀 밀렸을 겁니다만. 대단하네,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애플. 제가 이거, 이런 그, 이런 사람들의 스토리를 좋아해가지고, 뭐, 전기 영화를 많이 봤는데요. 재밌더만요. 빌 게이츠와 애플 스티브 잡스가 이 아이디어를 훔쳤죠. 제록스, 그렇죠. 팔로알토 연구소에 가가지고, 뭡니까? 스티브 잡스가 가서 먼저 보고 훔쳤죠. 그래가지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렇죠. 우리가 요새 쓴 윈도우, 뭐, 이런 거, 그죠? 이 마우스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걸 먼저 도입을 했는데, 빌 게이츠는 그걸 보고 자기도 훔쳤죠. 그래가지고 윈도우즈를 만들었죠. 말발로 애플 잡스를 구워 삶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시제품 몇 대를 받았죠. 초창기 맥을요. 그래가지고 카피를 했죠. 그게 나온 게 뭡니까?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죠. 자,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막 잡스가 이 스티브 잡스가 이 빌 게이츠를 불러가지고 막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우리 시제품 프로토타입을 몇 대나 보내줬는데. 근데 이 사람이 웃깁니다. 말하는 게 눈빛이 싹 변하면서 본색이 드러나더라고요. 니나 내나 도둑놈 아니냐. 그렇죠? 부잣집 옆집에 백만장자 부잣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니나 내나 훔친 도둑놈인데, 똑같은 도둑놈인데 니가 나보다 1분 일찍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다고. 에? 그리고 난 그 1분 뒤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을 뿐이지 니나 내나 같은 도둑인데 니가 나한테 이렇게 화내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예, 참 애증의 수십 년 라이벌 관계, 때로는 밀월 관계가 이어지다가 잡스가 먼저 고인이 되고, 예, 빌 게이츠는 멜린다 앤 게이츠 재단을 세워서, 그렇죠, 자선 사업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참 그 와중에 다시 애플을 누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섰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바로 그 소프트 파워, 독점 파워죠. 그렇죠? 독점의 힘이죠. 자, 미국에서 화웨이를 이렇게, 그 다음에 ZTE 뭐 이런 중국발 통신 장비 업체들을 자꾸 까는 이유는, 그렇죠, 차세대, 차기 어떻습니까? 이런 그 플랫폼, 그렇죠, 독점적인 어떤 영향력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통신 플랫폼에서 중국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겠다, 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 뭐 그런 의도가 깔린 게 아닐까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고 본격적으로 해외 차트를 지금 한번 찍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우가 금요일날 558포인트가 또 빠졌어요. 2.24%.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제가 앞에 찍어놨는데 일봉을 보시면 참 재미난 양상이 좀 벌어집니다. 상단 채널에서 계속 맞죠. 예, 앞전에 또 맞거든요. 이번에 12월 3일 상단 채널을 맞을 때는 뭐 정확하게 찍어버렸습니다. 예, 한치 오차도 없이 거의 그 라인에서 지금 밀려 있습니다. 고점이요. 그리고 하단 채널 부분에서는 이렇게 검정 라인으로 일단은 한두 차례 돌려놓은 상황인데, 자, 지금 이제 거기까지 또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또 돌릴까요? 예.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누군가는 여기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LC 반등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주봉이나 월봉상 놓고 봤을 적에는 어떨까요? 조금 더 하방이 열려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번은 어쨌든, 내려오지 않을까요? 생명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월봉상, 주봉상 23,000대, 월봉상 어떻습니까? 조금 더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다우. 자, 그러면 나스닥은 어떻습니까? 나스닥이 더 빠졌네요. 3%가 빠졌습니다. 219, 7,000선이 붕괴가 됐죠. 역시 저 비오건의 예상대로, 예, 다우가, 테크주들이 모여있는 이 다우가 6,500을 향해서 주봉상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될까요? 일봉 한번 볼까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아까 봤던 다우처럼 앞전에 12월 3일주입니다. 예, 정확하게 12월 3일이네, 그죠? 12월 3일 고점 7,486. 예, 상단 채널에 머리를 맞고 하단 채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10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렇죠, 낙폭이 과대하죠. 예, 그러나 주봉 월봉상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예. 아, 그런 어떤 시점, 예, 한번 이렇게 그래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예, 반면 뭐 이쪽 차이나 이쪽은 어떤가요? 여기도 지금, 예, 근데 여기는 이제 뭐 너무 내려와가지고, 근데 이 주봉상 보시다시피 여기도 이 항생 차이나 한번 보십시오. 주봉을 보시면 여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죠. 예, 여기 보면 머리를 예, 생명선 2에 벌써 세 번째 맞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요? 예, 어지간히 적당하니 마무리 봉합 수순인 줄 알았더니 아닌 거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이면 이거 뭐, 예, 뭐 완전히 뭐 하방으로 크게 열리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보란 듯이 중국은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까?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상해, 네, 상해 주봉이고 월봉, 아, 많이 내려왔죠. 상단 채널에서 지금 생명선 2까지 월봉상 내려와 있기 때문에 상해는 이제 사실 더 내려갈 자리도 없어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최저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야, 이걸 깬다 그러면 진짜 말이 뭐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생명선 2 라인이죠. 이걸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이거 뭐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나요? 상해는. 이거 만약에 월봉상 여기서 이걸 더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생명선 2요. 아, 이 라인을 더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이건 진짜 뭐 나라가 망하는 겁니까? 증시가 완전히 뭐 속된 말로 골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연 그런 일까지 일어나겠는가? 네, 심천 마찬가지죠. 예, 생명선 2. 심천은 아직 좀 밑에 있네요. 생명선 2가. 자, 아, 그 외에 이제 유럽. 유럽은 오히려 뭐 올라간다 그럽니다. 유럽은 올라가고 있다 그럽니다. 네, 유럽은 뭐 오히려 조금 플러스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에이. 독일, 아, 독일도 뭐 모양이 별로 안 좋아요. 독일도 저기 그 나스닥이나 다우하고 비슷하네요. 월봉 주봉 이거 더 내려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완전히 깨져버렸죠. 예, 9000대까지도 열려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독일도 머리 아프네요. 여기도 지금 예, 깨가지고요. 그렇죠. 자, 전체적으로 해외 예, 지금 그 차트들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한번. 예, 그냥 뭐 그림만 한번 대충 찍어 봤습니다. 예, 일본은 반면에 조금 강하네, 그래도. 예, 일본이야 뭐, 아베가 워낙 영악해가지고 그 뒤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쵸? 참 대단합니다, 일본 사람들. 차, 이 차트가 그걸 증명을 하네요. 물론 뭐, 여기도 뭐,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겠으나. 네, 그래서, 뭐, 예, 지금 상황이 뭐 그렇습니다. 업종 차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자, 예, 화두는 뭐 보시다시피 아무래도 이 통신 관련 AI 뭐 이쪽 시장에 뭐 화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과 중국. 중국이 좀 너무 했죠. 예, 뭐 안 그렇겠습니까? 자, 통신 그 섹터 한번 볼까요? 통신. IT 하드웨어, 예, 월봉, IT 하드웨어, 야 심각하네, 그렇죠? IT 하드웨어, 뭐 하단 채널 받고, 자 그다음에 통신업, 자 통신업은 근데 보시다시피요, 통신업이 좋죠? 예, 통신업 제가 언제 한번 찍어드린 것 같아요. 예, 자 여기서부터 예, 코스닥하고 뭐 코스피 전체 통틀어서 통신업종 섹터입니다. 오히려 뭐 거의 유일하게 지금 시장에서 뭡니까, 그, 엔터테인먼트 쪽 빼고요. 그 다음에 대북 관련주 조금 빼고, 철도 이런 거 빼고, 차트가 아주 굉장히 모양이 좋은 게 뭐예요? 이 통신 차트다. 통신업 보세요. 자, 2000년대부터 나오죠. 통신. 예, 거기가 고점입니다. 버블이 거기서 터졌으니까, 묘하게도. 아무튼. 그게 800선인데, 통신업이요.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이후로 계속 빠졌죠. 지금 그래서 어디서 놀고 있나. 완전히 뭐 그 하단 채널을 월봉상 계속 저렇게 밟고 있죠. 자, 하단 채널을 벌써 한 10여 년 이상, 10여 년이 뭡니까? 예, 여기요. 계속 보시면 하단 채널을, 하단 채널이 그나마도 흘러요. 계속 흐르면서 예, 한번 크게 붕괴했었고 계속 이렇게 흐르다가 아, 이게 저기서 이제 상황이 바뀌죠. 2013년부터 바뀝니다. 2013년부터 추세가 바뀝니다. 생명선을 치고 올라오고 상단 채널까지 뚫었어요. 예, 보시다시피 이 상단 채널은 사실 뚫기가 어려웠죠. 예, 그 중간에 2005년, 6년 이때 7년에도 보면은 반짝 올라와서 통신 중 한번 반짝 했었는데 예, 결국에는 상단 채널을 뚫지 못하고 예, 세 번째 맞고 어떻습니까? 400에서 200선까지 반동가리가 나버렸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그렇죠. 이게 통신주의 현실이었는데 여기서요. 상단 채널 맞고 이게 벌써 뭐 1, 2, 3, 4, 5년을 흘러가지고 거의 200선 간당간당 했었거든요. 하단 채널까지 붕괴하고 그렇죠. 이러다가 이것이 극적으로 여기서 저점을 찍고 급격하게 올라오는데 글쎄요. 뭐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겠어서 아무튼 간에 뭐 LTE 때문에 그런가요? 자, 상단 채널까지 뚫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뛰어요. 보이시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잘 보시면은 아, 생명선을 월봉상 원을 돌파를 하고요. 그 위에 인접해 있는 상단 채널을 뚫어서 밟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연이어서 볼 수 있죠. 자, 이 눈치를 그때부터 사실은 깠어야 된다. 눈치를 챘어야 된다. 2012년, 13년부터 사실은 이 통신주, 5G AI 시대를 대비하는 움직임이 이미 통신주 쪽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와중에 뭐냐. 이 중국 애들이 준비를 많이 한 거죠. 그렇죠. 화웨이 이런 애들이. 그렇죠. 아, 뭐 미국 기술을 빼왔는지 뭐 그건 모르겠으나 아무튼 간에 그때부터 준비를 많이 했다고 봐야 되죠.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힘을 키웠어요.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저런 사태가 터지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상단 채널을 뚫었었는데 보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번 이렇게 뚫은 것은 좋았는데 다시 하향했고요. 또 위에 올라왔더니 또 맞았어요. 또 맞고 또 맞고. 야, 근데 사실 그 라인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앞전에 한번 또 뚫었었는데 결국 또 내줬고 지금도 두 번째 맞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의미가 다르죠. 왜냐?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제2생명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통신주가 다시금 새로운 뭡니까? 대규모 투자 사이클이 도래하는 거다. 그렇죠. 5G로 넘어가면서 4G LTE에서 5G로 넘어가면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제2생명선 출연을 했고요. 예, 그 라인을 앞쪽에서 정확하게 밟았죠. 제2생명선. 여기입니다. 2018년 5월입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연이어서 물론 이제 상단 채널을 계속 머리를 막고 있습니다만은 힘이 왠지 힘이 좀 굉장히 강해 보이죠. 예,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머리를 갖다가 이제 한번 뭐 에너지를 여기서 모으는 자리 같아요. 이 어떤 추세가 보시다시피 이 추세가 그렇죠. 머리를 갖다가 계속 이제는 이제 주먹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예, 트레이닝이 돼서 그렇죠. 예, 전문 프로복서들의 잽은 잽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계속 맞다 보면은 예, 가랑비 옷 젖는다고 넉다운 되죠. 예, 계속 그 상단 채널에 잽을 날리고 있는 거죠. 통신주 섹터가 여기요. 이 상단 채널이 강한 건 인정하는데 제대로 한번 붙어볼 요량인 것 같아요. 조만간에. 그래서 과연 저 라인을 통신주가 지금 통신업 섹터가요. 이 상단 채널을 돌파해서 그 라인 위에서 놓을 것 같은데 조만간 네 그렇죠. 한 번도 올라와서 지금 두 번째 잽을 날리고 있기 때문에 서너 번까지 가겠습니까? 그렇죠. 올라와서 거기서 타고 이렇게 날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통신주의 어떤 그 새로운 그렇죠 도약이 저 그 2000년대 만들어졌던 고점을 향해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예, 이 통신주도 예,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SK텔레콤 차트를 한번 보세요. 같습니다. 그렇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예, SK텔레콤하고 뭐 그 통신주 섹터하고 뭐 거의 뭐 일치한다고 봐야 됩니다. 맞죠? 거의 뭐 아까 보셨던 통신업 차트하고 SK텔레콤이 뭐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지금 이 두 번째 잽을 날리고 있죠, 여기. 예, 근데 이제 만만하다. 이 라인이 이제는 만만한 것 같아요. 이제 만만해요. 예, 그래서 그 라인을 타고 올라와서 달리기 시작한다. 조만간에 그럴 것 같습니다. 요거 올라와서 300선 뛰고 달리기 시작하면 SK텔레콤 전고점 향해서 가겠죠. 여기 45만원입니까? 44만원입니까? 여기요. 예, 그게 뭐 지금은 높아 보이지만 예, 궁극적으로는 거기 갈 것 같다 붙일 것 같은데요. 전고점. 그렇죠. 자, 여기요. 예, 근데 뭐 시장이 근데 워낙 예, 어떻게 될지 뭐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정세가 예, 그게 막 변수로 지금 작용을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예, 통신업종, 통신주로서는 지금 호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요. 자, 그 다음에 KT도 지금 최근에 계속 움직이고 있죠. KT도, 예, 예, 조금 미미하긴 하지만 아직까진, 예, KT도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고. 따라서 이제 그, 뭐 통신 장비 업체들 뭐 많이 있겠죠. 통신 장비 업체들도 에, 뭐 슬슬 기지개를 켜는 수순이 아닌가 뭐 이렇게 우리가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예, 이렇게 뭐 별 영향가 없지만은 예, 시간이 좀 남아돌아서 뭐 좀 예, 제가 영상을 이렇게 한번 찍어 봤습니다. 네, 뭐 아무튼 간에 개인들한테는 상당히 좀 이렇게 어려운 장세입니다. 예, 뭐 미국이 저렇게 휘청휘청하고 뭐 주가가 뭐 2% 3%씩 저런 큰 시장들이 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소국에 비해죠. 약소국에 비해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이 금융시장은 예, 약합니다. 약해. 기반이 그렇죠. 저기서 뭐 기침 한번 이쪽 저쪽에서 기침 하면 여기는 그냥 뭐 바로 그냥 뭐 예 독감 수준이기 때문에 잘 그때그때 예 최대한 몸을 사리는 대응을 하는 수밖에는 없는데 예 아이즈비전 예 통신 장비 업종이죠. 예, 통신 장비 업종. 자, 919원 좋죠. 자, 보면은 이렇게 생명선 2가 나왔고 한번 밟고 두 번 밟고 예 여기서 그 상단 채널 위에서의 W 뭐 이런 거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생명선 위에서 반등 그리고 이제 상단 채널 또 도전을 합니다. 두 번째 도전해서 지금 올라왔어요. 이제 그 위에서 뛸 것 같은데 이 아이즈비전 예 괜찮네요. 예 사고 싶은 주식입니다. 통신 관련해서 그렇죠. 왜냐 뭡니까 이거 저기 그 저도 몰랐는데 뭐 육무선 그 뭐죠 공유기 그렇죠. 그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에 공급하는 회사라면서요. 그래서 뭐 그 큰 회사의 물건을 공급하다 보니까 점유율이 꽤 높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회사들도 뭐 업황이 급격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예, 새로운 어떤 기가 인터넷 5G 시장이 열리면 관련 어떤 공유기라든가 상품의 매출도 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좋은지는 모르겠네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근데 오늘 뭐 별 그 두서없는 잡설로 이렇게 비오거니 간만에 일요일날 영상을 하나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일요일 저녁 행복하게 보내시고 자 다음 주 뭐 드라마틱한 상황이 또 펼쳐질 것 같네요. 일단 미국장이 뭐 급 낙을 했기 때문에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자, 목요일날 급락하고 3%대 겨우 1% 반등했는데 또 미국이 또 2% 3%가 빠져놓으니까 예, 참 애매합니다. 네, 어떻게 될지 시장은 시장에 맡기는 수밖에 없죠. 뭐 시세를 뭐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수고 많으셨고요. 이 비디오 시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보시는 분 계시다면 감사드리고 또 월요일 다음 주에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우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